팀 2030입니다. 자, 팀 2030 직접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룹은 2010년 데뷔를 했고요. 5인조 그룹으로 데뷔를 했고요. 2017년도까지 활동을 하다가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이제 그룹 활동도 끝이 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끼리는 뭐 해체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피크타임을 통해서 저희가 못다한 꿈을 예. 이루기 위해서 5년 만에 다시 뭉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 데뷔라서 막 여기 후배들이 그냥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몇 살인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요? 네. 아니 왜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리스펙! 네? 감사합니다. 예스 sir. 그럼 진짜 짬이 좀 되시네요. 아닙니다. 야, 근데 여기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성규 씨랑 데뷔 연도가 같더라고요. 같이 데뷔를 했고 활동도 같이 많이 겹쳤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요? 저 얼굴 뵈니까 저 알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근데 데뷔 또 동기인데 이게 네. 또 심사위원석에서 만나면은 좀 긴장이 좀 더 되실 것 같기도 해요. 아니 뭐 사실 긴장이라기보다는 뭐 저희가 오래된 아이돌이긴 하지만 네. 누가 나오셨든 사실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냥 단지 저희가 이제 뭐 동고동락하면서 13년 동안 생긴 팀워크 보여드리면 분명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아니 야 이 기회 아니면은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춤 노래를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정말 우리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 뭐 물론 저희가 이렇게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긴 했지만 비록 그 꿈에는 근접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꿈을 포기 안 하고 여태까지 열심히 하는 이런 청년들이 있다라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고 그런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야, 이 노래는 도입부가 죽이지. 화이팅. 재밌게 놀자.
on my skin. 김희진 씨 최종 일곱 개의 픽을 받으면서 1라운드 진출 확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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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볼게요. 노래 잘한다. 네, 와 너무 잘한다. 엄격한 형 냉정하네요. 자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미안하다. 성규 심사위원님이 가장 먼저 픽을 눌러주셨습니다. 아 전 진짜로 이게 그 아까 재범이 형이 말씀하셨던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무엇인지 진짜 저 어지간한 무대 끝까지 보는데 처음에 가람 씨가 노래하는 순간 누르고 싶었어요. 너무 이 노래 사실 도입부가 끝이잖아요. 근데 아 그래도 세 분 다 노래하는 걸 듣자 이 인준 씨 네 파트까지 딱 나오는 순간 저 바로 눌렀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저도 커버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굉장히 춤추면서 하기 어려운 노래고 이 정도 퀄리티로 사실 라이브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노래인데 맞죠 맞죠. 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라이브 실력에 다시 한번 정말 너무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아니 우리 무엇보다도 심재원 심사위원님께서 보는 내내 얼굴이 너무 흐뭇하게 아, 네. 보셨어요. 사실 시작하자마자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 가람님의 보컬 색깔이나 이 안정된 이 보컬 톤 자체가 너무 저한테 강하게 들어와서 저도 모르게 쾌재를 질렀거든요. 너무 좋았고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하이텐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테크닉이 굉장히 많은 곡인데 세 분에서 이걸 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댄싱 보컬을 하시면서 이걸 다 소화해냈다가 정말 프로 무대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 좋은 무대를 잘 봤고요. 곡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선곡에 가장 좋은 예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너무 가람 씨의 첫 파트부터 너무 감동하면서 보게 되었고요. 사실 아이돌하면 나이 어린 게 장점이다 막 이런 그런 선입견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역시 짬바가 무섭구나 또는 정말 감동이었고 기대가 되는 그룹입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감동받은 가운데 유독 한 사람만 유독 한 사람만 굉장히 냉철한 시선으로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너무 좋은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세 명이서 어쨌든 오랜 시간 팀을 이루었기 때문에 합은 확실히 정말 잘 맞는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빈틈도 좀 보이고 사실 속된 말로 빡센 안무를 추면서 노래하기 쉽지 않다라는 걸 알지만 어쨌든 조금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렇게 픽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하지만 8픽의 무대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안 눌렀지만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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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활중이 활중이 역시 잘해. 그래도 짬이 있어. 잘해. 안정감이 확실히. 확실히 좀 더 열심히. 그 집중도가 좋은 거 같아. 간절함이 있어. 확실히 기본을 깔려 있어. 팀 20시입니다. 20시. 잘하실 것 같은데? 아 느낌 있는데? 느낌 있는데? 뭔가 내공이 느껴져. 두 분이에요? 아, 예. 저희는 2019년 1월에 데뷔한 3인조 그룹인데요. 이번 피크타임에 이제 두 명에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어디 계세요? 나머지 한 친구는 현재 아직 군 복무 중에 있고요. 저희 팀이 2019년에 데뷔해서 지금까지 4년차가 되어가는데 사실상 제대로 활동한 기간은 2년도 채 되지 않거든요. 사실상 지금 현재도 군백기인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에서는 굉장히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아, 네. 이게 뭐... 본인들이 자랑하기 좀 힘들더라도 네. 시원하게 한번 자랑해 주세요. 조금 부끄럽긴 한데 이제 예. 저희가 군대 가기 전에 팀으로 다 같이 활동할 때 30여 개국에서 뭐 다양한 도시에서
콘서트를 많이 했었고 뭐 특히 뭐 브라질, 뭐 인도, 이스라엘, 와. 뭐 폴란드, 미국 뭐 등에서 단독 콘서트도 했었고요. 어 진짜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보는데 앨범이 13장에 28곡이 있는데 네. 너무 실질적으로 2년 활동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국내에서는 사실 인지도가 거의 없다시피 한 그룹인데 나중에 저희가 저희 팀을 알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런 음악들, 이런 행보들을 정말 꾸준히 우리는 열심히 해왔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계속 활동해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공연을 많이 했으면 잘할 것 같은데 무대. 가볼까요? 네! 예. 오늘 공연은 서울입니다. 저희 팀이 이 경연곡을 고를 때도 사실 굉장히 많은 후보곡들이 있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Close up, hip hop 너의 밤 하늘 위로 이것 조곡 다 불러보고 고민 끝에 아 1라운드 곡은 이 곡으로 해야 되겠다. 가장 중요한 건 또 다른 팀분들은 멤버가 많으신데 저희는 지금 딱 두 명이잖아요. 근데 이 두 명이서 퍼포먼스를 했었을 때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저희한테 되게 잘 맞는 스타일로 나온 것 같아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노래 좋아. 그래도 되게 뭔가 실력 있나 보다. 그러니까 아니 일단 뭔가 이 곡을 할 거야. 좀 냄새 좀 나는데? 또, 무슨 냄새? 대박 냄새 나는데. 아 그래? 아, 기대 올리지 마. 아, 기대 올리지 마. 냄새 나는데. 아, 냄새 나 지금. 아, 잘할 것 같아. 와. 네가 내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는 건 알아. 또 손에 잡히지를 않는데 어쩌니 yeah. 집 밖을 나온 지가 언젠데 왜 자꾸 집에 갈 생각만 하는데 oh no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니 Fever like a got the flow 신의 애쓰이는 옥수수 급한 보라기기 어려워 필요한 정수 유무기심에 넌 대체 I feel like a dummy 이거 후노래 말처럼 어서 나 사랑하니 너는 도둑 비내게진 못하는 완전히 중독이 되잖아 우리가 걷던 포이즌도 물집에 굴 발라놓은 것처럼 밖을 못 나가 네 품에 꼭 붙어버려 Fever 내가 날 바라볼 때 눈과 눈이 맞을 때 달아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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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집 마지막에 달아 네 입술이 닿을 때 몸과 몸이 닿을 때 달아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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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마치게 달아 Yes I'm a risk baby I want more Keep up my lips baby like one more 번쳐버린 립스틱 위에 더 뜨거운 내 입으로 남겨줄게 all that bars And I move 거치게 다룰래 like a traffic keep on move 끌어 안아줄래 헐라볼라 hoops 투여수이 눈앞에 늘이 번진 립스틱 위에 밤이 뜨거운 불길로 잔 채워버려 everything 네가 날 바라볼 때 누가 눈이 맞을 때 했잖아. 아, 역시 위원장님 역시. 아, 냄새 난다 그랬어. 이야.
근데 둘이서 저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콘서트를 하네. 2인조에 대한 편견을 피크타임에서 진짜 다 깨주고 있네요. 자 우선 야 마지막에 저 I자가 눌리나 안 눌리냐를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마이너 심사위원 끝까지 버티다가 본인이 원샷 받으려고 마지막에 참다가 눌렀어. 끝까지 버티다가. 자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달아올랐어요.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로다 씨 랩할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오 랩도 너무 잘하셨고 귀현 심사위원님이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엄청난 냄새였네요. 아 감사합니다. 참 정말 같은 단어로서도 고급져요. 야 시작 전에 야, 냄새 난다 이거요. 대박 스멜 난다 약간 느낌을 얘기했거든요. 예 아니 그리고 빗세호님이 규현 씨의 그렇게 팬이라고 하셨다고요? 네 제가 사실 정말 계속 언급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 싱 어게인 그 프로그램에서도 정말 너무 재밌게 봤었고 아~ 또 그걸 더 열심히 본 이유가 또 규현 선배님이 계셨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규현 씨가 별로 한 게 없는데 거기서 왜 그 프로가 규현 씨 때문에 막 잘 되거나 그런 게 별로 규현 선배님의 네. 저런 진짜 진심이 담긴 저런 표정이나 리액션 이런 게 이제 제가 또 본받아야 돼요. 아, 막 가끔 감격받아 보는 네네, 막 그런 거. 모습들. 네. 빗세훈 씨? 네. 고수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제가 아까 어쩐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좀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일단 실제로 실력도 너무 좋으세요. 맞습니다. 예, 예. 이 전체적인 노래를 거의 혼자 다 끌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노래 부분은 이분 고수다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우리 로다 씨도 처음 딱 랩을 뱉을 때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컬도 좋았는데 뒤에 랩까지 좋아버리면 너무 환상의 듀오잖아요. 그래서 와 이 두 분들 일 내겠다 싶었는데 야 저 냄새를 제가 잘 맡았네요. 오늘 좋은 스멜 잘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좀 감히 말씀드리면 박진영 PD님께 좀 죄송한데 네. 순간적으로 박진영 PD님의 곡이라는 걸 좀 까먹었어요. 이게 왜냐면 오늘 지금 나오는 경연곡들 있잖아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 오리지널 곡을 다 뛰어넘지를 못했거든요. 이 스윙을 제대로 소화를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박진영 PD님의 그 리듬을 세훈님인가요? 세훈님께서 네 맞습니다. 나름 뛰어넘으셨네요. 깜짝 놀랐어요 아닙니다. 진짜로. 그래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진짜 작업을 앞으로 해보고 싶다. 곡을 한번 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서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팀 20씨는 8개의 픽, 올픽 픽타임으로 1라운드 진출 확정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